목소리인데 참 고운 목소리인데 아 들을 기회를 잃어버리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많이 애쓰고 잠을 못 자서 목이 갔나봐요. 다시 한번 애썼다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참조해 주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석 회원님께서 거금 10만원을 협찬을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우리 아까 은상태 오늘의 그 생신 첫돌 맞으신 그 주인공께서 10만원으로도 협찬을 주셨네요.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우리 박금희 우리 부회장님께서 또 이분은 인천에 사시는 분이 아닌 건 아시죠? 네. 네. 몸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 꼭 이런 행사 때마다 강원도 먼 곳에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십니다. 그것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오셔서 꼭 응원을 주십니다. 우리 근데도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또 10만 원을 찬질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얼른 회복하라고 응원 없이 저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빈 우체국장님께서 또 5만 원을 협찬해 주셨네요. 어디 계신가요? 감사의 박수 받으면 좋겠는데 안 오셨나요? 그래도 크게 한번 주십시오. 박수가 너무까지 갈 것입니다. 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또 현금도 좋지만 물건도 좋아해요. 그죠? 자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타월을 우리 장성철 회장님께서 마련을 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부탁드리고 조그마한 여기 목이 많이 가시는 우리 부단장님께서 강원도 철원에서 5대살을 주셨어요. 아마 이 저 협찬 물품은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없고요. 꼭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할 거니까 끝까지 가시지 말고 자리를 지키시는 분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수혜 맞으신 분이 무엇을 주셨다? 무엇을 주셨다? 선글라스. 근데 여름이 지나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선글라스를 참 많이 주셨어요. 개수는 내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야. 개수는 어쨌든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세종병원 아시죠? 잣송동에 있는 세종병원 장례식장의 김문기 이혼 실장님께서 셀카봉을 또 협찬을 주셨습니다. 참석은 못하셨지만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효실천 이미경 단장님이신가요? 우리 홍삼 두 박스를 여러분의 건강하시라고 협찬을 주셨는데 어느 분한테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요 그 추첨은 어떻게 하냐면요. 저희가 추첨권은 준비는 못했고요. 들어오시는 그 번호 있죠? 네. 번호 기억하시나요 혹시? 몰라요. 못하시죠? 꼭 기억하세요. 이름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번호만 부를 수도 있어요. 긴장하시는구나. 다 생각하는 거야. 내가 몇 번에 적었지 몇 번에 적었지 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꼭 갖지 않고 드릴 거니까 기억하셨다가 추첨권 추첨을 통해서 드리는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너무 길죠?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오신 분이 너무 많은 관계로요. 노래는 한 곡씩만 하는 거로. 좋아요. 그죠? 그 말이 얼른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오셔서 두 곡씩 하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지겨워서 삐져서 가시더라고. 그럼 다음에 이 모임 안 나와.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니까 아시죠? 그런 매너. 우리가 노래는 다 부르고 싶어 해요. 그쵸? 내가 좋으면 남도 좋고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도 부르고 싶구나 싶으니까 한 곡씩만 하는 거로 정하는 거. 박수! 그러면 통과.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늘 처음 오시는 분들을 배려하고 싶어요. 늘 뵙는 분들은 조금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나중에 해도 조금 덜 서운한가? 더 서운한가? 어쨌든 오늘 오시는 분들도 다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처음 오시는 신입 회원들 위주로 우리가 노래를 좀 들었으면 어때요? 좋아요. 좋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오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해야지 추천권이 들어간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보면은 우리가 오늘 기체몰에서 매달 우리가 정기 봉계 모임을 한다고 했죠? 그때는 우리가 만 원씩 회비를 내는 거로 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인본봉사단에서 신년회로 올해 송년회로 안 하고 신년회로다가 우리가 내년이 18년 되는 그런 기념이에요. 2월달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념행사 겸 우리가 송년회는 제외하고 신년회로 여러분들을 모셔서 큰 잔치를 한번 하려고 하니까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그때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보면은 여기 우리가 18일날 설날 맞이 전북 부안으로다가 공연을 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때는 물론 저기 명절이라서 가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시댁에 일찍 갔다 와서 나는 조금 시간이 돼 하시는 분들 참석하셔서 부안이라는 데 가서 영상 테마파크에 가서 뮤직 촬영도 찍고 그렇게 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그쵸?
네. 보면은 우리 무대 서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많은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으셔요. 예. 그다음 오늘 여기 행사는 9시 50분으로 종료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또 장사를 좀 하죠, 그죠? 10시부터는 요 자리 다 치우.